안녕하세요 여러분, 종이접기 송입니다. 오늘은 색종이로 헬리콥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이렇게 잡고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종이 헬리콥터입니다. 보통 우리가 헬리콥터를 만들 때 가위로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잖아요. 근데 오늘은 자르지 않고 색종이 한 장으로 요 헬리콥터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. 준비물은 이렇게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고요. 자, 그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시고요. 종이를 돌려서 역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줍니다. 그런 다음 이 아래 꼭지점이 중앙 지점에 오도록 접어주시고요. 반대쪽으로 돌려서 역시 꼭지점이 중앙에서 만나도록 똑같이 접어줄게요. 그런 다음 종이를 뒤집어서요. 이번에는 요 선이 중앙선에 오도록 접어줄 건데 요 아래 플랩을 이렇게 빼주세요. 빼주시고 중앙선에 맞추어 접어주시면 됩니다.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플랩을 빼준 다음에 중앙선에 맞추어서 접어줄게요. 자, 이제 종이를 다시 뒤집어서 여기 요 아래선이 중앙선에 오도록 접어주시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도록 중앙선까지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.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가운데 쪽으로 플랩을 모아주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. 자, 이렇게 모아줬을 때 요 선이 이 중앙선에 일직선이 되도록 세워주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세워준 상태에서 양 옆쪽을 요런 식으로 눌러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 건데요. 양쪽 플랩을 모아주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. 세워줄 때는 요 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상태에서 양쪽 옆부분을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렇게 안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생겼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모아주면 양쪽에 막대가 생겼는데요. 자, 보세요. 오른쪽 막대에 요 이 선이 이 지점에 오도록 양쪽 막대를 겹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플랩을 왼쪽으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 다음 반대편으로 돌려서요.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플랩을 왼쪽으로 접어주고요. 또다시 돌려서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 선을 기준으로 이 플랩을 왼쪽으로 접어주고 또 한 번 돌려서 이 플랩을 왼쪽으로 접어주고 또 한 번 돌려서 이 플랩을 왼쪽으로 접어주고 또 한 번 돌려서 플랩을 왼쪽으로 접어주면 이렇게 아래 부분 완성이 됐고요. 이제 이 위쪽을 보시면 이 부분은 열리지 않고요. 이 부분은 이렇게 열려요. 이 열리는 부분을
자, 보세요. 이 선이 여기 보시면 요 안쪽에 이 선에 맞닿도록 접어주시면 되는데 접어주실 때 요런 식으로 약간 밀면서 접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접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밀어서 선에 맞추어 저처럼 접어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여기 꺾인 이 지점하고 꼭지점하고 요렇게 이어주는 요 점선을 산접기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쪽 날개가 완성이 되었고 반대쪽으로 뒤집어 보시면 역시 이렇게 이쪽은 열리지 않고요, 이쪽만 열릴 텐데요. 열리는 부분을 두 선을 맞추어서 이렇게 밀면서 접어주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꺾어진 부분과 이 꼭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여 산접기로 접어주면 자, 오늘의 종이접기 헬리콥터 접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따라 하셨을 것 같은데요, 아직 완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전 다음에 더 멋지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안녕!